안녕하세요. 오늘은 쉽고 간단한 부추 짜파기를 할 거예요. 이 부추는 600g. 이 양파는 중간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. 이거 절반하고 청양고추는 귀여운데요. 저는 청양고추가 좀 매콤하니 들어가줘야 부추 짜파기가 맛있더라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쫑쫑쫑 썰어주셔요. 양파도 부추처럼 이렇게 쫑쫑쫑 썰어줘야 돼요. 양파 이렇게 썬다는 게 저는 참 힘들대요. 청양고추도 절반 썰어서 이렇게 쫑쫑쫑 이렇게 해주고. 자, 이제 이 통에다가 양념을 해줘야 돼요. 다진 마늘 반써 넣어주고요. 진간장 6수저예요. 물 2수저. 고춧가루 반 수저. 그리고 참기름도 2솥 정도 넣어주세요. 고소해야 맛있으니까. 후추도 저렇게 톡톡 좀 넣어주고. 어구, 안 나와. 이 짜파기에는 후추를 좀 넣어주면 참 맛있어요. 그리고 통깨도 넣어주고. 자, 엄청 쉽죠? 아주 간단하거든요. 반찬 없을 때는 이 부추 짜파기가 짱이에요. 이게 먼저는 이렇게 간장 양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좀 적게 해가지고 나중에 간이 배게 되면은 쏙 부추가 쫄아들거든요.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해버리면 양념도 손실되고 또 맛이 없으니까 좀 짜박짜박하니 해주세요. 이 부추 짜파기는 꼭 밥에다만 먹잖아요. 저는 이 절편에다도 이 양념을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해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반찬에 이렇게 부추 짜파기를 간단하게 상에 한번 올려보세요. 떡이 보통 없으니까 달걀 후라이에서 척척 비벼 드시기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또 만나요.